귀성객들과 귀경객들이 뒤엉켜 북적이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. 양손 가득 친지들께 줄 선물, 또 받은 선물, 음식들을 들고 사람들이 바삐 오갑니다. 아이들 챙기랴, 짐 챙기랴, 분주한 사이 자칫 잘못하면 물건을 두고 가거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.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요.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승하차 시에 깜빡 두고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짐들을 많이 분실하는데요. 이 점 특별히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. 버스 안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탔던 버스의 출발지와 행선지, 운행시간 등을 해당 버스 회사에 연락해 알리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터미널 내에서 잃어버린 경우는 터미널에 마련된 유실물 센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. 분실 후 일정 기간은 유실물 센터에서 보관하지만 이후에는 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에 경찰청 유실물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됩니다. KTX나 기차를 탔다가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각 역 역무실을 방문해 자신이 열차를 탔던 역과 탑승 시간 등을 말하면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코레일 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. 철도 고객센터 1544-7788-1588-7788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각 역 유실물센터로 문의하시어 접수된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유실물을 검색,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열차 분실물 역시 일주일간 보관 후 경찰에 이관되며 경찰 이관 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. TBS 김정호입니다.